나이키 매트콘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창TV 헬창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바로 헬스장 전천후 운동화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키 매트콘, 언더아머 트라이베이스, 그리고 리복 나노 9, 이렇게 세 제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품 박스 공개부터 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일단 나이키 매트콘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나이키 리액트 매트콘이고요, 나이키 리액트 매트콘이고, 뭐 매트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옛날에 헬스장 이제 운동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 신발 끈이 이렇게 없고 조이는 걸로 해가지고 좀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제 블랙색상인데 너무 멋있죠. 멋있고 되게 깔끔하고 나이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장에서도 신어보고 구매를 한 건데 270이에요. 이게 나이키 매트콘 같은 경우는 여기 발볼이라든지 어떤 이게 조여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260에서 265를 신는데 270이 딱 맞아가지고 일단은 나이키 매트콘 270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고 러닝도 해보면서 한번 제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아머에서 나온 트레이닝 전천후 운동화로 나온 트라이베이스 모델입니다. 오, 디자인이 괜찮은데요? 디자인 멋있습니다. 이 트라이베이스 제품 같은 경우도 블랙 색상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발볼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있죠. 디자인이 나이키 같은 경우 좀 얄쌍한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이 트라이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탱크같이 좀 웅장한 디자인, 약간 솔리드하다고 해야 되나? 뒤에 이제 로고가 되어 있고 만세도 굉장히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265 사이즈고요. 제가 이것도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어쨌든 정 사이즈로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키 제품과 다르게 끈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운동화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 사실 리복 크로스핏 제품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복 크로스핏 나노 9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 색상인데요, AC랑 약간 9이랑 디자인이 약간 다른데 9은 약간 매트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디자인상 일단은 나노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65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매장에서 신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정 사이즈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 이 세 제품 중에 일단은 발볼이 가장 넓게 나왔어요. 디자인은 일단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오긴 했는데 약간 매트콘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매트콘은 진짜 얄쌍하고 너무 약간 발볼이 좁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이즈 업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발볼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네, 정 사이즈로 간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약간 이 끈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있는 텍스처랑 느낌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지고 굉장히 좀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이 없는 발목을 감싸는 그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 제품을 한번 일단은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운동하고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렛츠기릿! 지금 크로스핏 할 때 지금 매트콘 오늘 신었습니다. Hey, Vinny. 매트콘? Yeah, Nike 매트콘. 매트콘, they look good. Looking good? 디자인 멋있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새 제품을 신고 한번 운동을 한번 해봤어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보고 유산소도 해보고 크로스핏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뭐 리프팅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인 저만의 느낀 점과 그리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나이키 매트콘 제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나이키 매트콘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한 배경 지식을 좀 이야기해드리자면요, 2015년도에 나이키에서 크로스핏 대회를 겨냥해서 만든 신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토타입
사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된 신발이고요. 말 그대로 전천후 트레이닝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이제 크로스핏 게임 특성상 뭐 유산소성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리프팅도 해야 되고 퍼포먼스를 요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을 만들려고 한 게 이 매트콘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매트콘은 아니고요. 리액트 폼이 들어간 나이키 리액트 매트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액트 전에 이제 루나 시리즈가 있어요. 루나 시리즈. 근데 리액트가 이번에 새로 선보인 그런 어떤 폼인데 2017년도에 농구화에 장착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좀 가볍고 좀 통통 튀고 빠른 동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폼으로 제작된 게 리액트 폼이에요. 이전 모델 이제 루나 시리즈보다는 13% 정도 향상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고 하고 러너들과 그리고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키에서 개발한 가장 최신의 폼이 이 리액트 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리액트 폼이 말 그대로 매트콘에 장착이 된 제품이 바로 리액트 매트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트콘의 안정적인 어떤 접지력과 리액트 폼의 쿠셔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결합을 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이제 끈으로 이제 조여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약간 좀 하이테크하게 조임 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 겉감은 100% 폴리에스테로로 되어 있고 밑에는 말 그대로 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Get stronger every day 라고 적혀 있네요. 또 Get stronger every day. 발볼이 굉장히 좁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제가 발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착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10업을 했습니다. 10업. 발볼이 좀 얇으신 분들은 5업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저같이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10업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컬러는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습니다. 네, 나이키 매트콘 여기까지 하고요. 언더아머 해볼게요. 언더아머. 네, 이제 언더아머인데요. 언더아머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트라이베이스 레인 2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10만원대 중반대로 떨어진다. 10만원대 중반대인데 디자인성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언더아머가 좀 이렇게 세세하고 어떤 디테일한 것보다는 터프함을 느껴지는 디자인성이 많은데 투박한 언더아머만의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겉감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러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충격이라든지 어떤 신발의 마모 같은 거를 이런 쪽에서 좀 완화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발목을 감싸주는 텐션감 있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일단 착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발볼이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265 사이즈를 신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70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터프하고 러프한 그런 디자인. 언더아머 트라이베이스 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고요. 리복 나노 제품을 얘기해서 리복 나노. 이 리복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제 크로스핏과 협약을 맺은 이후로 2011년도에 나노 시리즈 1.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이 출시된 상황입니다. 나노 9.0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트레이닝화 중에 굉장히 역사가 길고 기술력이 그만큼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발볼이 보이나요? 이 진짜 편해요.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나노의 착화감을 이길 순 없다고 해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삼각형, 그 트라이앵글, 그 크로스핏 문양을 버리고 다시 클래식한 그런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로고가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로스핏을 가장 지원하는 어떤 브랜드답게 여기 크로스핏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런데도 보면은 스카치가 돼 있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빛나게끔 되어 있고 그 가피 같은 경우는 플렉스 위브라는 직물 가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신축성과 편함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메타 스플릿이라 적혀 있는데 이 세 제품 중에 가장 미끄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제품이 바로 이 리복 나노 9.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 가지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제품 다 엄청난 그런 어떤 착화감의 차이가 없다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적 요소. 신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적 완성도는 나이키 매트콘이 가장 멋져 보여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신뢰감은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착용했을 때가 문제예요. 착용했을 때 레깅스라든지 반바지 같은 그런 어떤 의류를 착용했을 때는 굉장히 좀 예쁘거든요. 근데 조거 팬츠라든지 긴 바지 그런 바지들과 입었을 때 좀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감이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나노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으로는 예쁜데 말 그대로 이제 운동용으로만 착용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어떤 데일리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언더아머가 투박해가지고 좀 멋대가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옷들이랑 매치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뭐 호카 오네오네라든지 아니면 살로몬이라든지 막 그런 브랜드들이 요즘 핫해서 그런지 투박함이 요즘 통하는 트렌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의류들과 입었을 때 굉장히 또 매치할 수 있는 상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최고다 이런 순위를 매기자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데 매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디자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착화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착화감.
착화감은 나노가 굉장히 발볼이 편하게 나왔고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나노의 착화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키, 그 다음에 언더아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조여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직물 가피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발이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고,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무로 덧대어져 있어요. 압박감이 좀 있어요. 라스트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얄쌍하죠. 착화감 같은 경우는 언더아머 제품이 이 세 제품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나노, 매트콘, 그리고 언더아머 이 순인 것 같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3대 운동 벤치프레스는 할 말도 없고요. 데드리프트랑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스쿼트 할 때 역도화를 많이 이용하는데, 나이키 매트콘 같은 경우는 역도화만큼의 어떤 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힐이 적용이 돼가지고 얕은 역도화를 착용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매트콘이 제일 좋았고요. 뭐 나노 같은 경우도 뭐 없진 않아요. 그런 게 없진 않은데 아무래도 매트콘보다는 좀 적었고요.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스쿼트용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같이 이 발목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언더아머 트라이베이스는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는 매트콘이 제일 별로였고, 나노가 그냥 전천후 트레이닝 하기에는 좋았고, 언더아머 제품도 데드리프트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크로스핏은 당연히 뭐 나노 시리즈가 제가 봤을 땐 최고인 것 같아요. 클라이밍 할 때도 이 발의 접지력 같은 경우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나노 시리즈가 제일 최고였고 발군의 성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굉장히 가했을 때 발에 어떤 안정성을 주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아머의 트라이베이스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봐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비싸고, 그러니까 둘이 비슷비슷한데 나노는 요즘 세일 중이더라고요. 나노 10이 나와가지고 다 10만원대 중반 가격이죠. 10만원대 후반대 가격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하겠습니다. 나이키 매트콘 같은 경우는 좀 SNS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난한 성능에 멋진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쿼트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트콘을 추천하고요. 일단은 나노 같은 경우는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나노 많이 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크로스핏 뺐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 제품 헬스장에서 충분히 신기도 좋은 신발이거든요. 진짜로 로고성 빼고 그냥 다 빼고 성능은 제가 봤을 땐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극강의 편안함을 느끼신 분들은, 발볼이 넓으신 분들 나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언더아머 제품은 헬스장에서 가장 어울리는 신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산소성 운동 그리고 데드리프트라든지 뭐 그런 운동 할 때는 이 세 제품이랑 차이가 없어요. 자신만의 어떤 감성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언더아머 트라이베이스 레인2 제품을 추천합니다. 네, 일단은 나이키 매트콘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325g이에요 나이키 매트콘은. 나노 9.0 한번 무게를 359g. 똑같네 거의?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언더아머 트라이베이스 레인2 생각보다 가볍네. 292.5. 이게 괜히 유산소 할 때 느낌이 좋았던 게 아니었네. 가장 가볍습니다, 언더아머 제품입니다. 각 제품의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제품 다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차이는 거의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머리를 싸매고 정말 이게 특장점 그리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착용해서도 큰 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린 정보로 조금의 어떤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제품 다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 느낌을 따라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으면 저희 해창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색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